남동 유수지 이쪽에 그 인공 섬에 저새들이 번식을 하는데 이쪽에 물이 빠졌을 때 이 도심에 살고 있는 너구리들이 들어가서 지금 둥지에 있는 알이나 새끼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알 구조하기 전에 이제 이쪽에 침입할 수 있는 너구리들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구리한테 알 포식을 당한 상태입니다. 번식 포기를 하지 않게끔 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를 계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항상 이 방역복 그리고 이 탈 그리고 마스크까지 낀 상태로 최대한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끔 한 뒤에 저희가 먹이를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다면 죽게 됐을 저어새를 구조해서 성장시켜 방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야생개체군 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저어새 보호를 위해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이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